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사장을 위해 돈과 명예 그리고 남자까지 모든 걸 가진 여자 민경채. 여보십시오. 호텔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희수. 언니 큰일 났어요. 죄송합니다 손님.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. 정말 미안하다면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건방지게 이게 어디서? 안 돼요 부장님. 저 이대로는 못 나가요. 호텔 복귀 책임져 주시기로 했잖아요. 사람들은 네가 날 유혹한 걸로 알아. 해고 처리 안 해주면 다 밝힌다고 협박했다면서요. 책임지라고요. 이름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. 혹여 실수라도 합격시키면 큰일이니까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? 하나는 명품이고 하나는 가짠데요 뭘. 꼭 우리처럼. 나도 이 가방처럼 바뀌고 싶어. 나도 그 여자랑 그 여자랑 바뀌고 싶어. 명품 인생을 꿈꾸지만 현실은 시궁창. 위기에서 벗어나려다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데 자신의 죄를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시체를 도로에 버리는 희석. 그리고 그 시체를 차로 치는 경치. 그 피해자분 현장에서 사망했어요. 즉사. 이 일은 하늘하고 땅하고 너하고 나하고만 하는 일이야. 죽을 때까지. 제가 돌아가신 은기만 씨 딸이에요. 미안해요. 사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경채. 도움이 되고 싶어요. 사고 운전자가 호텔 부사장이었어? 하늘이 주신 기회야. 한몫 단단히 뜯어낼 수 있는. 경채의 신분을 알게 된 희소 음모를 꾸미는데. 내 목소리 기억하죠? 내일 가게로 와요. 빚 다 계산해 줄 테니까. 내일 3시에. 이게 돈 준다고 불러내더니 진짜. 야, 너 미쳤냐? 어? 미쳤어? 그러니까 죽여보라고! 희수씨! 이러지 말아요. 아무도 나를 지지 못하게 보호해줄 그런지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?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면 돼요. 너 미쳤구나? 어설픈 동정심 다 잊지 못쳐. 아빠, 엄마, 딸이 평생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이러는 거예요. 아이고, 이게 뭐야 이게. 계획대로 경채의 저택에서 살게 된 희소모녀. 자신이 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채의 집을 바라보며 그녀의 욕망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커져만 가는데. 함께 지내면서 경채는 희수를 둘도 없는 친구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. 민경채 씨? 네? 민경채 씨 아니세요? 네, 제가 민경채 맞아요. 저한테 주세요. 희수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심을 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경채의 엄마 옥산. 너 이 집에 왜 들어왔어? 너 진짜 오갈 데 없어서 들어온 거 맞아? 네가 민경채가 되고 싶은 건 아니고? 아, 희수씨 엄마가 또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. 무슨 말씀을 하셔도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요. 네, 그럴게요. 엄마 옥선의 말보다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경치에 두려울 것이 없는 희수. 옥선 앞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. 두 번 다시 물증 같은 거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이 집에 들어왔는데. 한편 청망받는 호텔 총지배인 지석과 비밀리에 연애를 하고 있는 경치에. 그런 두 사람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희수. 지섭의 품 안에서 행복해하는 경채를 보며 희수는 또 한 번 자신의 욕망을 불태운다.
민경채 씨는 오늘 5시 명동 르네상스에서